먼저 지난주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시작해야겠어요. 감사뿐만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키가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남성미를 보이고 옷발도 살리는 어깨. 사실 제가 전체적인 비율을 항상 말하면서 어깨 넓이의 중요성은 정말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승모근의 중요성을 말해볼게요. 우리 대부분이 골격이 커야 어깨도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모르셨죠.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저도 왜 진작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골격이 작아도 어깨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김종국님을 예로 들면 20대는 좁은 어깨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 사진을 보면 여자 어깨와도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만약 여러분 중에 탁월한 골격이 커야 운동으로 어깨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탁월한 어깨의 골격이 작아도 어깨를 키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눈여겨볼 근육은 승모근이에요. 말했다시피 데뷔 초 김종국님 어깨의 골격을 보시면 여자 어깨 너비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왜소했었는데 빡세게 운동으로 승모근을 키우면서 어깨가 급격하게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삼각형 모양의 승모근이 어깨를 어떻게 넓혔는지를 알아보면 승모근의 상부는 목과 어깨의 윗부분을 연결하면서 이 부분이 발달하면 어깨의 위쪽이 두툼해지면서 어깨의 전체적인 너비를 시각적으로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승모근 위쪽이 발달하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 거죠. 승모근의 중간과 아랫부분은 어깨와 등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이 부위가 발달하게 되면 어깨의 측면이 옆에서 봤을 때는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깨 앞에서 뒤까지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어깨 전체적인 외관을 더 강인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또 승모근 중간 근육 발달은 어깨뼈를 안정화시켜주면서 어깨가 더 넓게 펼쳐진 듯한 모습을 만들어준다고요. 셔츠룩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목이 짧아 보일수록 착시 현상으로 얼굴과 어깨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체형이 더 조밀하고 단단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사진은 요즘 미국에서 정말 핫한 미드 더 베어의 주연 배우 제레미 앨런 화이트인데 키는 170이지만 승모근의 발달로 목이 짧아 보이면서 상체와 하체 비율을 좋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커 보이게 하죠. 승모근이 발달해서 승모근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올라올수록 목 길이가 점점 짧아 보이는데 사진에 김종국님과 제레미 앨런 화이트인데 역시 셔츠로 스타일링 했을 때 승모근 높이가 높아져서 목 길이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죠. 사진처럼 보통 수염 혹은 특이한 경우는 문신으로 목 길이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펌핑된 승모근으로 목 길이가 짧아져서 수염이나 문신 없이도 티셔츠 한 장, 셔츠 한 장만으로도 남성미가 뿜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모근과 어깨를 키우다 보면 팔 근육 역시 커지게 되면서 어깨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높아진 승모근 포인트를 시작해서 근육으로 부풀어진 어깨선을 기준으로 옷을 맞춰 입으면 수트핏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타고난 어깨 뼈대를 기준으로 수트를 맞추면 승모근과 어깨 근육으로 수트는 터질 듯한 핏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골격의 사이즈가 정 사이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뼈대에 차력을 덧붙이듯이 승모근, 옆 어깨, 팔, 상부 근육까지 타고 내려온 길이가 시각적으로 넓어진 어깨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체를 만들었을 경우는 딱 맞는 티셔츠보다는 약간 여유롭고 기장이 허리선에서 멈추는 두툼한 티셔츠 또는 어깨선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재킷이나 셔츠가 몸을 크게 보이게 하고 전체적인 비율도 좋아 보이게 한다고요. 이렇게 김종국님, 제레미 앨런 화이트 같은 분들은 타고난 자기 어깨 사이즈에서 최소한 두 사이즈는 펌핑 시킨 거예요. 미디움에서 엑스라지까지 간 거죠. 다만 근육질 남성분들 중에 어깨가 넓고 어깨를 또 드러내고자 딱 맞는 핏, 탑이나 바지를 입고 자기 몸이
좋다는 걸 과도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가끔 보이는데 그런 룩은 정말 보기 싫고 역겨워 보이기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적당히 여유로운 바지와 기장이 허리선에서 멈추는 티셔츠로 스타일링하면은 훨씬 쿨해 보이고 편안해 보일 거예요. 20년 넘게 맨스웨어 디자이너로 일하다 보니까 항상 전체적인 룩 비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오늘도 Peace out!